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2021-2022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맞대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더빙에는 혁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꿀TV도 세계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 꿀TV 로고를 이제 우크라이나의 국기 색깔로 변경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이 있어 가장 중요한 두 팀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현재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7위 토트넘의 경기. 토트넘이 두 경기 덜 치른 가운데 양 팀의 승점은 2점 차입니다. 오늘 토트넘이 승리하면 맨유보다 두 경기 적게 치르면서 승점은 더 앞서게 되는. 그리고 하지만 맨유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4위 아스널보다 경기수는 4경기가 많지만 승점을 쌓지 못하면서 4위 경쟁에 조금 불리한 위치에 오르게 되는 오늘 두 팀의 맞대결.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발 라인업 다비드 데이아 골키퍼, 지오고 달로, 나팔 바란, 해리 메과이어, 알렉스 테레스, 폴 포그마, 스콧 메토니니, 브루노 페르난데스, 안토니 엘랑가, 에딘손 카바니, 제이든 산초가 랑넥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호날두가 부상으로 빠진 맨유, 그리고 카바니가 라인업에 복귀하면서 또 호날두 선수의 공백을 메웠고요. 이에 맞서는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위그로리스 골키퍼, 맥도어티, 크리스티안 로메로,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세리온 레길론, 헤르에메, 호이비에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데안 클룹세스키, 해리케인,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요즘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도어티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고요. 세세니온, 스킵, 탕강가 선수가 부상 명단으로 빠진 가운데 가지고 있는 또 전력에서 가장 베스트 라인업으로 나온 토트넘의 맞대결. 양팀의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기 위해 라인업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주시메이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른쪽이 토트넘입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 전적은 1승 1무 3패의 토트넘 기준으로 토트넘이 조금 불리한데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왔던 양팀의 경기, 과연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전반전 초반 약 10분 정도 흐른 가운데 양팀 공방전은 특별히 없이 토트넘이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박스 근처에서 돌아서 왼발 슈팅에 골대왕 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첫 번째 슈팅을 기록했지만 골대를 맞으면서 골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클립세스키가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넘어지면서 볼 살려냈고요. 걷어내면서 오늘 경기에 첫 번째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손흥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붙여줬습니다. 걷어냈던 카바니 계속해서 토트넘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에리케인 등지면서 뒤쪽으로 클립세스키 왼발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반격. 폴 포그바 카바니와 주고받으면서 페르난데스가 카바니에게 연결. 카바니, 페르난데스, 카바니, 카바니. 하지만 먼저 끊어냈던 토트넘. 손흥민과 에리케인 주고받으면서 에리케인, 손흥민에게 연결. 호이비에르, 손흥민, 에리케인 주고받은 호이비에르. 넘어졌습니다. 이제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바란 선수의 반칙. 심판인 TK를 선언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호이비에르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바란 선수의 파울. 키커는 해리케인, 키퍼는 데헤아입니다. 해리케인 대 데헤아의 맞대결. 케인 마우! 막아내는 다비드 데헤아 골키퍼입니다. 올 시즌 PK 선방률이 눈에 띄게 좋아진 데헤아 선수.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킥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카바니, 페르난데스, 왼쪽으로 제이든 산초에게, 페르난데스에게 연결, 뒤쪽에 카바니에게. 카바니 슈팅. 하지만 수비 왁구 울절됐습니다. 마르세유 턴을 보여주면서 부상 복귀 이후에 좋은 움직임 을 보여주고 있는 카바니. 하지만 슈팅이 수비수에 막히면서 코너킥으로 되었고요. 이젠 전반 추가 시간 2분이 모두 소요된 가운데 헤리케인이 주고받으면서 호이비에르에게 연결. 손흥민 공간이 쉽게 나지 않는데요. 뒤쪽에 클룹세스키, 헤리케인 볼을 띄우면서 슈팅으로 이어가지만 걷어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이때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낸 토트넘 경기 2021-2022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토트넘 맞대결 전반전 양팀 소득 없이 0대0으로 마쳤습니다. 전반전 후반에
PK를 얻어냈던 토트넘, 하지만 해리 케인 선수의 슈팅을 다비데 골키퍼가 선방으로 막아내면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0대0으로 계속해서 후반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지정을 바꿔서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해리케인 왼쪽에 손흥민이 공간을 넓게 봐주면서 클럽세스키에게 돌파, 직선적인 돌파 나가면서 그대로 공격이 무위로 그쳤고요. 이번엔 포그바가 오른쪽으로 봤습니다. 엘랑가 안쪽으로 카바니, 엘랑가에게 다시 한번 카바니, 제이든 산, 제이든 산초 슈팅! 리그로리스 골키퍼의 선방이 이어졌습니다. 제이든 산초 선수가 그때 오른쪽을 바라봤는데 리그로리스 골키퍼가 허용하지 않았고요. 페란데스가 뒤쪽으로 헤딩 달궜지만 리그로리스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볼포그바가 오른쪽에 엘랑가에게 연결. 볼포그바 주고받으면서 엘랑가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포그바가 시비스 등지고 엘랑가에게 연결. 두 선수 터치가 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카바니의 슈팅을 몸으로 막아냈던 레일론이었습니다. 네, 72분에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안토니 엘랑가 선수가 나가고 레시포트 선수가 투입됐고요. 클립세스키 선수가 나가고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벤탄쿠르, 해리케인에게 후이비라, 후이비라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피에르에미 후이비라! 1대1 압승하는 토트넘! 그리고 후이비라 골에 환호하는 토트넘의 원정 팬들! 후이비라 선수가 잡자마자 바로 슈팅으로 이어갔고요. 다비드 데야 골키퍼도 손을 쓸 수 없었던 후이비에르의 중거리 슈팅. 제대로 얻어 걸렸네요. 갈등에 제대로 얹히면서 1대0 앞서가는 토트넘. 홈에서 선취골을 실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좀 더 공격에 고삐를 던질 것 같고요. 토트넘이 벤탄쿠르 선수가 나오고 해리 윙크스를 투입하는 교체 카드를 활용합니다. 네, 이제 추가 시간은 약 3분이 주어진 가운데 1분 정도가 소요됐고요. 토트넘이 계속해서 볼의 소유권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해리케인이 등지면서 뒤쪽으로 후이비에르 끊어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포그바. 이제 추가 시간은 거의 다 소모가 됐습니다. 래시포드 개인기를 보이면서 오른쪽 공간으로 직선적인 돌파. 래시포드 한번 적으면서 수비를 제쳐냈고요. 래시포드 뒤쪽 카바니, 그리고 슈팅! 골! 제든 산초가 결국에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경기 라스트 미닛 골을 만들어내는 제든 산초. 홈에서 패배를 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골을 기록하면서 결국 이 승부 원점으로 만들어냅니다. 골을 만들고자 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의 투지가 돋보였던 마지막 골 장면, 제이든 산초가 침착하게 오르막을 마무리하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리그 후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이든 산초. 네, 제이든 산초가 또 홈경기에 팬들을 많이 이렇게 세우면서 분위기를 많이 올렸고요. 이때 주심의 종료 휘슬을 울렸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맨유와 토트넘 박빙의 경기 이상 1대1로 망쳤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더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